도토리의 종류가 무의 맛을 좌우한다는 공장 관계자들. 우리는 전문가를 만나 도토리가 종류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 함께 산을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수리 나무가 보입니다. 여기서 보면은 잎이 이렇게 좁은 나무들이 있죠. 네. 저것들이 상수리예요. 가지엔 동그란 열매도 매달려 있습니다. 상수리라고 부르는 거는 깍지가 이런 형태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늘게 실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를 취해요. 그래서 이거는 상수리. 우리는 또 다른 도토리를 찾기 위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. 가파른 산을 한참이나 더 올라가서야 전문가는 발걸음을 멈춥니다. 아, 이게 돌참나무. 아, 이게 돌참나무? 네. 이 나무가 바로 졸참나무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졸참나무 열매, 일명 재롱입니다. 졸참나무 열매는 워낙 열매의 크기가 작아 일단 떨어지면 낙엽에 가려져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. 그래서 상수리와 같은 양을 주우려면 4배는 더 주워야 한다고 합니다. 그래, 요거는 이제 졸참나무 도토리. 그리고서는 열매 자체가 이렇게 좀 그 길쭉한 편이고. 이것이 묵의 주재료인 상수리와 재롱입니다. 묵을 만들면 어느 게 더 맛있나요? 묵은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것 중에서 그 늦게 떨어지는 갈참이나 졸참나무가 더 맛있다 그래요.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재롱 도토리가 묵은 더 맛있다 그러는데.